안녕하세요, 공돌이 용달입니다. 오늘은요 진짜 굉장히 매우 위험한 실험을 할 겁니다.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친구예요. 염산입니다. 염산 아무모? 아 이런 건 아니고요. 염산을 구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. 제가 누군지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개인이 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회사 차원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. 아마 이 염산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여러분도 대충은 아실 거예요. 왜냐면 이 염산을 가지고 범행에 이용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.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고 정말 조심히 잘 다뤄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요, 이 염산을 가지고 여러 음식들을 한번 녹여보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.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감동란입니다. 이게 정말 안타깝게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는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비커에다가 감동란 하나를 넣고 염산을 부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실험만큼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장난스럽게 진행하진 않고 정말 좀 진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란 넣을게요. 계란을 이렇게 넣고 염산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스트레이트로 갑니다. 저 무서워요. 제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? 아, 제 옆에 있어주세요, 지정님. 무서워요. 이거 막 웅장한 부금 트는 거 알죠? 웅장한 부금. A few moments later. 붙겠습니다. 와, 계란이 지금 막 거품이 부글부글 막 끓고 있어요, 지금 보시면. 와, 징그러워. 어, 징그러워. 냄새가 진짜 뚫고 들어온다, 이거는. 계란 썩은 냄새 나지 않아요? 아무튼 거품이 굉장히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있어요. 자, 다음 꺼내겠습니다. 너무 커, 버거가 너무 커서 좀 잘라서 넣을게요. 햄버거를 안에다 넣고, 다음에 염산을. 버거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. 버거는 녹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. 계란은 지금 거의 그냥 이거 뚫고 나올 것 같아. 반응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? 목살입니다! 조금만 하고 남은 거는 그냥 제가 먹을게요. 자, 이 정도만 표현할게요. 목살입니다. 돼지고기. 자, 이렇게 계란, 햄버거, 고기. 자, 일단 보시면은 계란 같은 경우는 거품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. 껍질이 아예 없어졌어요. 햄버거 같은 경우는 많이 검은색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. 고기는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별 반응이 없네요. 시간이 좀 지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따다다다다다다. 자, 18시간이 경과가 되었고요.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바로 보시죠. 바로 고기 보세요, 고기. 이거 봐. 고기가 이렇게 나풀나풀 해파리 같아졌어요, 지금. 비유를 하자면은 휴지를 여기다 막 넣은 느낌이에요. 그만큼 지금 힘이 없어요. 고기에 힘이 없고 그냥 이렇게 나풀나풀 거려요. 자,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끔찍해. 이거 여러분 혐 주의예요, 혐 주의. 더러워. 뭐냐면 얘가 바로 그 햄버거였어, 햄버거.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이게 계란인데요. 계란은 정말 신기하게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. 계란에 있는 egg membrane, 계란의 막이 염산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요.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친구 한번 꺼내서 한번 잘라볼까요? 터졌어요. 터졌는데 이 계란 막은 손상이 없어요. 염산 얘를 뚫지를 못한대요. 근데 이 내부가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냐면, 정확히 이런 각각의 음식들을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. 단백질은 또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염산이 그런 아미노산 결합들의 화학 결합을 망가뜨립니다.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고, 사실 녹는다는 표현보다는 단백질이 변형을 했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이거 빨리 치워야겠다. 끔찍해.
사실 이번 실험에서 제가 음식을 사용한 이유가 장난스럽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,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, 그럼 뭐 남은 음식을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에요. 아 물론 뭐 그런 것도 약간 그렇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염산이 사실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.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. 뻥치지 마 인마, 염산이 우리 몸에 있었으면 벌써 녹아서 없어졌겠지, 장난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리얼 트루 팩트입니다.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뭐 치킨을 먹을 때 그 음식물들이 목구멍을 지나 도착하는 곳은 바로 위입니다. 이 위에는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물들을 더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분비되는데요. 위산은 주로 염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아, 음식물 소화하는데 염산이 왜 필요하냐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음식물을 모두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낮에 밥 먹고 10분 뒤에 바로 똥 싸진 않잖아요. 그쵸? 그런 분들. 그래서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 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, 그 시간 동안 음식물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서 분비된 그 위산, 즉 염산이 음식물들의 세균을 죽이고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. 그러면은 우리 위는 왜 안 녹아요? 염산 짱짱 세잖아요. 아 그건요, 위벽에 뮤신이라는 점액으로 덮여있는데 이 친구는요 강한 산성을 견딜 수 있는 울트라 슈퍼 파워 친구예요. 비유하자면 오버워치의 약간 라인하르트급. 그래서 이 뮤신이라는 점액이 조금이라도 손상될 경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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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염산으로 여러 음식물들을 녹여보는 실험을 해봤고요. 저는 되게 조금 무섭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. 또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제가 실험했는데 고기가 좀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어요. 먹고 싶진 않은데, 아 다음부터는 실험할 때 고기를 좀 적당히 사야 될 것 같아요. 맨날 남으니까 이거 먹는 데 되게 힘드네요. 부드럽다, 목살인데.